아, 오늘 오랜만에 애용 매장에 왔습니다. 애들 보러 왔는데 재경이라. 아, 뭐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 바나메라, 이건 재경이 차 같고, 바나메라 율산도 있고. 어, 이거는 영정씨 차인데. 아, 영정씨 차 팔려고 지금 내놓은 것 같아. 어, 재경씨 뭐해 여기서? 왜 왔어요? 나 놀러 왔지. 어, 나 오늘 새벽 5시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왔어요. 어, 이거 왜 열어요 이거를? 오늘 미세먼지 장난 아니야. 아, 차 몇 개 빼놓고 몇 대 가야 돼. 출고도 해야 돼. 아, 진짜? 차 나갈 게 너무 많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바지잖아. 아씨, 바지 입고 다니라고. 바지 그린색 입고 다니라고. 어, 저 팬텀 뭐예요 이거? 이거는 아, 예전에 우리가 팔았던 차인데. 와, 이거 팬텀. 네. 고스트랑 크기가 완전 차이 많이 나네요. 완전 틀리죠. 아니, 얘는 무슨 베이비카 같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세워놓으면 완전 틀려. 그리고 기능도 얘가 훨씬 좋아. 근데 팬텀 좀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네, 난 고스트는 뭐 예전에 뭐 봤으니까. 일단 키도 바뀌었어요. 어, 이게 키. 이제 고스트 키고. 아, 이거 옛날 키잖아.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아, 맞아 맞아, 옛날 키고. 네, 그게 이제 신형. 아, 이게 신형 키예요? 네. 둘 다 플라스틱이네요. 네. 어, 여긴 나름 가죽이네 이쪽은. 아, 그래도 벤틀리 키가 더 예쁜가? 아, 개인적으로. 네. 아. 개인적으로. 와, 팬텀은 장난 아니다. 위압감이 미쳤네. 이게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올라오는 것 봐. 이 띠가. 아, 이거 이 띠야? 아, 이거 도색이에요 이게? 이게 도색이고. 아, 이게 네, 크롬 도색한 거네요? 여기 보면 이중으로 돼 있어 도색이.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이 코치 라인도 옵션이에요? 아, 이거 옵션이죠. 아, 옵션이에요? 네네네. 정영 씨, 여기서부터 이 그릴부터 요렇게 돼가지고 크롬이 저기 A필러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 이렇게. 맞아요. 와, 문이 엄청 두꺼워요 진짜. 진짜 크다. 압도적이다 정말. 그리고 얘네가 VIP를 생각한다는 게 느낄 수 있는데 앉아서 숙여가지고 막 위치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에어컨 얘네들은 앉아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 손이 닿는 공간에다가 다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철학 이제 숨기는 거 다 숨어져 있어요 기능 같은. 냉장고도 지금 보면 없는 것처럼 가져. 에, 없는 어, 없는 거 아니야? 열면 샴페인 잔이랑 다 나와. 아, 저쪽에 다 있구나. 이렇게 나오고. 아, 샴페인 잔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그 지금 보면. 어, 스타라이트. 네, 스타라이트 저거 꼭 넣어야 돼. 스타라이트는 진짜 예쁘네요.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이것도 별도 옵션인가요? 저거 별도 옵션이죠. 저것도 한 3천만 원 같아. 누나 나무 무늬도 그렇고. 어, 나무 무늬도 장난 아니에요. 어, 근데. 그리고 이것도 옵션이에요? 이런 커튼들도 다? 커튼 기본으로 알고. 아, 팬텀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제가 알고. 고스트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고스트는 안 들어가 있죠. 그쵸? 팬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뒷바퀴도 어마어마하게 커 이게. 장난 아니야. 아, 우산. 아, 우산에 그건 안 넣으셨네요. 네, 커스터마이징하는 그. 근데 그 넣을 필요 없어. 얘는 좀 좋은 게 아, 원래 보통 이제 고스트나 이런 거는 안에서만 자동문인데 얘는 바깥에서도 자동문이에요. 어떻게 어, 그냥 되네? 어. 오. 와우. 아, 그리고 예. 여기 앞좌석에 이 시트 두께가 뭐해 이게. 한 뼘이 훨씬 커. 한 뼘으로 이걸 감쌀 수가 없어. 얘네가 앞자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까지 숨겨놨냐면 뒷자리에 여기 보면 아이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 예,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이블이나 아,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예. 다 숨겨놨구나. 예, 나오고 여기도 다 나무 하나짜리 이렇게 통으로 썼어. 와, 이것도 다 나무네요. 네네. 이쪽도 옵션이 이 정도면 풀옵션인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더 들어가죠. 사실 뭐 텅스턴이나 뭐 이런 거 큰 옵션들이 아니라 되게 세세한 옵션들 있잖아. 스테치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색깔로 하고 막 이런 거 옵션이 들어가니까. 심지어 우산도 네, 맞아요. 어떻게 할 건지 모양에 따라 틀리고 저 롤스 엑스터시도 저것도 종류별로 다 다르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우드가 여기랑 여기랑 다 우드야. 이 안쪽은 또 와, 쓰레기 버리는데도 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고스트를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실내 내장재나 아니면 소재, 가죽이나 소재. 소재에서는 확실히 고스트보다 율산이 훨씬 낫거든요. 맞아요. 더 고급스럽거든요. 네네. 근데 팬텀은 또 완전 다른 차원이네요. 또 팬텀을 타다가 내가 율산을 잠깐 뺐거든요. 네. 아, 못하겠더라고. 그렇죠.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포장을 많이 해놨잖아 얘네들. 그렇죠. 보면 근데 실제로 진짜 고급스러운 애들은 돈을 안 아끼는 차들을 타보면 그렇죠. 아, 이거는 이렇게 포장을 할까 이게 눈에 다 보여. 아무리 럭셔리한 벤틀리나 람보르기니나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타보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눈이 너무 높아져서 요 부분에 있는 송풍구가 이게 다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쳐보면 이렇게 다 금속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와인잔 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크리스탈 와인잔 치는 느낌이. 근데 컨티네타 GT나 플라잉 스퍼급은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가리기 위해서 크롬 도금을 한 플라스틱이죠. 여기 이거 크롬 도금. 아, 이건 크롬 도금. 네, 맞죠.
그렇네요. 여기는 이거는 다 네, 셀을 네. 깎아서 만든 맞아. 거네요. 아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그렇구나. 밀상 같은 경우는 이 발밑에서 나오는 이 부분도 셀을 다 깎아서 만든 걸로 넣어놨더라고요. 밀산 전에 나오는 아르나지 있잖아요. 네네. 아르나지가 더 고급스러워요, 소재를 보면. 그 이클래스 같은 경우도 1990년대 나온 이클래스가 가죽이나 이런 건 더 좋아요, 요즘 나오는 것보다. 점점점 그런 포장하는 기술이 늘면서 맞아. 원가 절감을 하는 건데 고스트만 타봐도 확실히 원가 절감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껴져요, 고스트는. 근데 팬텀은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데 쓰레기 버리는데도 그렇고 우드도 그렇고 저 안에 있는 메탈릭 소재도 그렇고 원가 절감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보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을 이용한 것도 많거든요. BMW나 뭐 이런 거 보면 앰비언트 네. 라이트가 요즘 들어가잖아요. 네네. 얘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 우드 라이트가 이런데 진짜 필요한 데만 살짝살짝씩 나와. 되게 고급스러워. 진정한 럭셔리잖아요. 그냥 고급스러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부자랑 진짜 부자랑 허세랑 그냥 허세 부리는 그냥 네, 그런 애랑 그냥 그런 나죠.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운전석 이런 데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운전석이요? 네. 조수석이 타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재질일까요? 여기는 유리로 돼 있네요. 예, 갤러리 느낌처럼. 아, 네네네. 이게 나무에 뽕뽕뽕 숨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드예요. 근데 이 우드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여기를 그림을 걸어놓은 것처럼 여기를 유리로 덮어놨어요. 이렇게 일자로 다 여기까지. 이 컨트롤 패널을 숨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 로테이팅이 아니라 숨기면 또 이 로고가 이렇게 딱 나오고 그 안에도 보면 우드네. 다 실제로 우드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나무인 네네, 것 같은데 여기를 만질 수가 없어. 와 이게 그 자꾸 만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못하니까 네. 아 짜증이 확 나네. 시동 한번 걸어주시면 안 돼요? 걸어줄게. 이쪽에 있어요. 아 그쪽에? 네네. RPM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파워 리절브 돼가지고 얼마만큼의 힘이 남아있느냐. 지금은 이제 RPM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계기판이 100에 맞춰져 있는데 저 RPM을 밟을수록 100이 있는 계기판이 0을 향해서 달려가죠. 되게 특이한 롤스로이스만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요트 계기판을 형상한. 그리고 고스트는 자동운전 기능이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 차가선 유지하는 것도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얘는 들어가 있어요 다. 아 ACC죠? 네 들어가 있어요. 액티브 네. 뭐 ACC가 최근에 나온 차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뽑는 차도 옵션표도 안 나와 있어요. 아 네네. 고스트는? 네네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 고스트는 그걸 아예 안 넣어줬나 보다. 아예 근데 안에 있는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고스트의 실내랑은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데 디테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냥 재경 씨 여기 앉아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이게 와 이 가죽이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푹신푹신해 보이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엄청 두껍고 와 이 헤드레스트 봐 장난 아니야. 이게 다 통가죽인데 맞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엄청 두꺼워. 이게 무슨 뭐 럭비공보다도 큰 것 같아 이게. 이런 손잡이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와 가죽. 손잡이도 엄청 고급스러운 다 네. 가죽이네요. 이거 그 에르메스 맞아. 백 같은 거 보면 그런 재질로 만든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 A필러 같은데도 다 전부 다 가죽이에요. 네. 천장도 마찬가지고 천장은 또 스타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들어오고 이 버튼 다시 누르면 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와 이렇게 하면 꺼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네. 불도 다 하나씩 보면 이렇게 하면 꺼지고 되게 소프트해요 이런 불들이. 와 차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밖에? 안 들려요. 이제 매장문을 열어놔가지고 밖에 소음이 원래 차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재밌는 게 돌리는 부분 이게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는 다 크롬으로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요런 데 다 알루미늄 아니면 이제 스틸을 다 깎아서 만든 건데 크롬을 입혀가지고 이걸 돌릴 때 이 무게감이 되게 묵직하고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운전해보니까 어때요? 재경 씨는? 진짜 좋아요. 되게 편안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열선 키면 S클래스처럼 이런 데가 다 따뜻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까 생각했는데 네. 워낙 이런 카메라나 이런 센서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하나도 부담 안 스럽고. 그 이 차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6억부터 6억 쪽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 넣으면 보통 한 7억대 다 뽑죠. 이 정도 옵션 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그때 한 7억 초반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팬텀은 그 옵션 많이 넣으면 막 8억 9억도 하겠다. 그렇죠. 이제 EWB로 가면 EWB 가면 예. 정말 10억 가까이 하겠네요. 그렇죠. 아 뒷자리도 정말 저 커튼 쳐놓은 것 봐. 오 커튼도 세무던데. 맞아요. 알칸테라로 돼 있는 재질이던데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커튼 재질도. 고스트랑 가격 차이가 3억 정도 나는 게 이해가 되네. 네 잘 봤어요. 여기서 자고 싶다. 여기서. 네? 안 돼요. 빨리 나가요. 고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송풍구도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아까 같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팬텀처럼. 그리고 우드 같은 경우도 아까 팬텀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싼 느낌이 난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고스트에 있는 이 우드도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우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다 옵션이고요. 그리고 고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시트 차이 많이 나죠?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가죽의 느낌이나 이쪽 이 안에 있는 재질들 같은 경우도 팬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고스트는 팬텀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인 것 같아요. 고스트가 훨씬 엔트리급이라는 거죠. 이 문짝 보세요. 문짝이 있는 아까 팬텀 같은 경우 여기랑 여기 전체가 다 우드 판넬로 덮여 있었고, 저 옵션을 넣지 않으면 고스트는 이 천장이라든가 저기 A필러라든가 여기 C필러 뭐 B필러 이런 데가 가죽이 없어요. 거의 다 패브릭이나 아니면 뭐 가죽과 비슷한 재질로 대체를 했고, 이런 데도 보면 여기 다 패브릭이에요. 이게 천이에요, 천. 손으로 만져지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가죽인데 손으로 잘 안 만져지거나 가죽 안에 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약간 좀 싼 재질을 썼어요. 내가 요즘 차를 진짜 안 탔거든. 그리고 슈퍼카 같은 거 새로 나온 차 뭐 원차 이거 가져가지 마. 왜? 이거 가져가지 말고. 왜? 이거 가져가. 응? 이거 가져가. 이거 신차 아니야? 이거 신차니까 이거 가져가. 너 저 사장이라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나 기사필이야. 이건 탈 수가 없어. 사장 아니야 이제? 어? 아까부터 개별. 야, 아까부터 개별을 하는데 네가 사장이잖아. 네가 사장이. 나보고 바지래매. 아, 네가 사장이. 네가 사장 아는데. 아, 이것도 바꿀 거야. 오. 이거 시켰어. 어떻게 이거 마이바흐 로고. 아, 진짜요? 응. 오. 간지난다 이거. 시스템 섬세하게. 마이바흐. 그러니까 이거 사가라고. 근데 이 휠도 이거 신형 휠이거든. 신형 S560이랑 650에 들어가는 이제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휠이야. 이거 되게 예쁘고. 실내가 이거 포시트잖아. 이렇게 앉으면 재경이한테 혼날 텐데. 포시트 클래스네. 진짜 장난 아니야. 포시트라서 훨씬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기도 편하고, 우리 엄마 차가 S500이잖아. 이거 바로 이제 페이스피트 전 모델인데 훨씬 럭셔리해. 이제 마이바흐가 기존 버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옵션하고 이제 가죽인데 가죽이 제일 크거든. 근데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가죽들도 다 되게 질 좋은 가죽으로 돼 있고, 이런 데 가죽 냄새가 확 오네. 되게 편안한 냄새야. 물론 마이바흐라고 해도 이런 데는 이제 스페셜 오더를 넣지 않으면 가죽이 안 들어가. 스웨이드가 들어가, 이런 천장에는. 근데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화사하지 않니? 오디오 좋지 않니? 굉장히 화사해. 굉장히 좋다. 뒷자리도 엄청 넓어. 얘를 당기면 거의 누워서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모든 버튼이 다 있거든. 이거 식탁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이 진짜 포스트클래스네.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냉장고는 없어. 냉장고 뒤에 있습니다. 이거 냉장고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지. S650 마이바흐는 벤츠가 보여줄 수 있는 럭셔리의 끝이라고 보면 돼. 편안함과 럭셔리와 그리고 중후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S650 마이바흐가 진짜 진정한 마이바흐라고 보는 거지. 하여튼 뭐 되게 좋아.